자, 하트 다섯 개, 네 개, 세 개가 이렇게 하나, 둘, 세 줄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줄을 택해 마음껏 하트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할때 이때는 한개 이상은 무조건 가져간다고 할게요. 이때 하트를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는 사람이 지는 게임을 한다고 봅시다. 자, 그런 문제. 자, 여기에서 처음 하는 사람이 항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노란색 하트 두 개를 먼저 가져가면, 가져가고서, 어, 적당한 규칙을 따라서 가면, 네,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항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진법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숫자 543이라고 하면 이진법으로 101 100세자릿수니까 맞춰서 011로 네, 표현을 할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는 이기는 사, 상황은 최종적으로 내가 하트를 아무 못 가져가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모두 하트가 영 개, 영 개, 영 개가 되게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에서도 세 자리 이진법으로 된 표현을 하면 영이지만 뭐 이렇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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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 내가 한 줄을 택해서 마음껏 하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한줄 내에서 내가 어, 지금 이진법을 바꿨잖아요. 1이든 0이든 네. 1, 0, 1의 개수를 세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네,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한 줄에서 보지 말고 이렇게 열로 자릿수, 하나, 둘, 세개 자릿수, 열로 한번 1의 개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이 0000으로 만든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1이 사실 한 개도 없죠? 한 개도 없어요, 다. 자, 1이 0개, 0개, 0개. 자, 0은 사실, 어, 짝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1이 0, 짝수개, 짝수개, 짝수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지금 한 줄만 선택해서 바꾸는 건데, 여기, 여기, 여기를 바꿔서 내가 짝수로 이 열의 합을 지금 두 개, 한 개, 두 개인데, 여기 1의 개수를 다 짝수개로 내가 만들 수 있고, 상대방은 이 열의 개수를 짝수개로 만들 수 없다면, 나는 이걸 만들 수 있고, 상대방은 이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쵸? 그럼 내가, 나는 이걸 만들 수, 이런, 이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상대방은 이 모양을 만들 수 없다면, 어, 내가 이기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짝수개, 짝수개, 짝수개니까, 2, 1, 2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짝수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1이 존재하죠. 그죠? 여기 홀수라고 하는 것은 1이 존재하는데, 이 1을, 네, 없앤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짝수니까 그냥 냅두, 냅두고, 여기에서 2개를 없앤 거예요. 자, 볼까요? 그리 1, 0, 1, 1, 0, 0, 0, 0 네, 1이 되죠. 그럼두 2개, 0개, 2개.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짝수 지금 1의 개수를 열의, 열의, 열마다 합이 짝수기가 나오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은 2줄이든, 2줄이든, 2줄이든 선택해서 1과 0, 1개 이상은 가져가야 됩니다. 자, 1개 이상을 가져간다고 하면, 여기서 1개만 가져가도 여기 1이 0으로 바뀌거나 2개를 가져가면 여기에 1이 바뀌면서 여기에 1이 생기거나 네 어쨌든 여기서 지금 1의 열마다의 1의 갯수는 다 짝수예요 네다 짝수인데 한 줄만 선택해서 한개 이상 가져간다면 그 열이 다 모두 다각 열이 모두 다 짝수 1의 갯수가 짝수가 되는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두 개를 가져간다고 치면 여기는 0, 1, 1 100, 001이 되기 때문에 1이 한 개, 한 개, 두 개여서 1이 홀수가 되는 곳이 열이 1이 홀수가 되는 열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해되죠? 자, 즉 나는 지금 짝수로 만들 수 있고, 상대방은 무조건 홀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그러면 또 여기서 짝수로 만들 수 있느냐? 이 상태에서. 또 1의 갯수가각 열의 1의 갯수가짝수개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항상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여기 1의 갯수가 홀수인 곳이 또 생겼죠. 자, 그렇다는 것은 반드시 여기 열의 1은 존재한, 1이 1개 이상 존재합니다. 자, 1개 이상 존재하면 나는 이 1을 0으로 바꾸고 적당히 여기에 t 값이 1이 짝수나에 나오도록 바꿀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0. 여기서 1한게 없었으니까 1을 내열 네, 만들면 되죠? 적당히 줄여서 1, 0, 0, 0, 1. 하면 1의 갯수가 어떻게 됐죠? 여기 0개, 2개, 2개니까 난 짝수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상대방이라고 볼까요? 네, 상대방이라고 해서. 어, 이번에는 여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여기 줄다 가져갈까요? 그럼 0, 0, 0. 010, 001이에요. 자, 그 다음 또네 차례. 처음 하는 사람 차례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011, 1의 개수가 0개, 1개, 1개죠? 그럼 처음으로 나온 여기 1, 여기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2줄을 조정해서 1이 짝수개 나오게 하는 거예요. 000, 001, 001.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은. 네, 여기를 가져간다고 하면, 여기 다 가져갔네요. 그럼 내가 마지막에 이걸 가져가면, 0000, 0000, 0 0을 만드니까,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이 이제 승리하게 되겠죠. 자, 이해 되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노란색 두 개를 가져가게 되면, 2, 0, 2로 1의 개수가, 일의 개수가 2형2개로각 열이 이제 일의 개수가 짝수기가 되도록 만들 수 있고 상대방은 무조건 하게 되면 일의 개수가 열의 일의 개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게한개 이상은 나오고 또 내가 거기에 1이 나오는 열 처음으로 나오는 열 열의, 열의 열이 나오는 그 줄을 고쳐서 일의 개수가 강열한 일의 개수의 합이 짝수가 되게 나오게 만들고 상대방은 또올수 나는 또 짝수. 홀수 짝수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되나요? 소. 그.